영상을 안 올리니까 애니를 보고 싶으신 분들이 조마문이 아닌 애니를 보고 싶으신 분들이 제 구독자를 지우고 있어요. 하지만 제가 평소에 구독자가 하루에 30명, 40명이 올랐기 때문에 지금 같은 속도면 마이너스 하루에 20명, 30명씩 오히려 구독자가 줄어드는 상황이 돼가고 있어요. 그나마 지금 구독자가 많이 올라서 다행이지 옛날 같았으면 정말 망했을 거예요. 자, 크라티 무덤으로 들어가네. 왜 이렇게 어두워. 최종병기 활로 가자. 그래서 저희 국장님이 저에게 별명을 지어줬죠. 너는 나루토의 아들도 아니다. 너는 보루토의 아들이다. 마루토라고 하더라고요. 저보고. 또 개소리 하신다는 분은 카톡을 공개할 수 있습니다. 여기 밑으로 들어가야 되는구나. 식이 물고기 사는 게 아닌가 좀 싶은데. 자, 빠르게. 자, 물살을 타고 갑시다. 자, 이런 동굴에는 물살이 강해요. 자, 하지만 한 번 정도 위로 올라가서 숨을 쉬어주고 다시 내려가야 돼요. 만약에 내가 저기까지 갈 수 있어 하면서 팔을 젓는다면 의지로는 할 수 없는 호흡장애에 오게 됩니다. 그렇게 호흡장애에 온다면 사람은 순간적으로 체온이 떨어지는 저체온증보다 훨씬 더 빠르게 죽게 되죠. 사람은 숨을 쉬어야 되는 산소가 필요한 동물이니까요. 자, 쟤한테서 감을 훔쳐야 된다는 것 같은데 그냥 죽여버리면 안 될까요? 아, 저건 동상인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저놈은? 놈을 죽이겠습니다. 잠깐만, 이 규모를 한번 확인해봅시다. 공중이 뚫렸기 때문에 충분히 올빼미를 쓸 수 있어요. 자, 다른 부족을 이렇게 침략할 때는 그 부족이 어떤 구성을 이루고 있는지를 정확히 파악해야 돼요. 자, 그렇게 강한 부족은 아니에요. 중간에 강한 놈들 섞였지만 이 정도라면 괜찮습니다. 충분히 다 제거할 수 있어요. 자, 아무래도 저렇게 멀리 떨어진 놈은 제가 직접 제거를 해주는 게 좋겠어. 자, 천천히 가봅시다. 잠깐만. 자, 야식이는 집에 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아, 저 식도 개항이 있어서 죄송합니다. 자, 지금은 저 혼자 하는 게 훨씬 편한 상황이에요. 감사합니다. 오래 살겠습니다. 저는 아직 젊어요. 자, 저기 위로 올라갈 수 있을 것 같은데 한번 올라가 봅시다. 자, 이거 넘어서 한 번에 올라갈 수 있을 것 같은데. 아, 길이 있네요. 잠깐만, 놈이 앞에 있어요. 저놈은 잡아야겠어요. 자, 이놈은 제 앞을 지나갈 때 좀 화살을 조준해서 정확히 몸을 관통. 왜냐면 이 자식 됐어. 됐어. 자자자, 제가 아 들켰네요. 이게 지금 떨어지는 게 들어가기로 했는데 뭐 벽에 걸렸어. 자, 오히려 잘 됐어요. 거시기를, 거시기를 맞춰주라. 아니 이 자식, 너 오히려 저 친구한테 거시기를 달아줬어. 자, 이런 놈은 정말 방법이 하나 있죠. 돌칼로 잡는 거. 돌칼로 거기를 맞는다면 절대 살아, 아니 절대 살아날 수 없지. 역시 여자는 거기를 아픔을 못 느낀다. 현실적인 게임. 가라!
됐어. 됐어. 차라리 이렇게 싸우는 게 차라리 나은 것 같아. 이 자리가 너무 좋아요. 자, 저는 하드코어 생존하기로 가겠습니다. 완벽하게 암살하기는 힘들어요. 이 게임 자체가 쉽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조금 더 좋은 자리를 차지해서 녀석들을 몰살시키겠습니다. 자, 자행을 해주고 자, 녀석들이 저를 볼 겁니다. 기다립시다. 자, 저 녀석은 죽일 수 있겠어요. 저 녀석 머리를 맞추겠습니다. 한 명을 제거했어요. 자, 근처에 동료가 죽었기 때문에 굉장히 당황할 겁니다. 자, 절 모르고 있어요. 반대쪽으로 가네요. 자, 그렇다면 왼쪽에 있는 한 놈을 제거하도록 합시다. 자, 아래쪽에서 지금 저를 보고 있는 건가, 어디서 보고 있는지 한번 봐야겠어요. 자, 여기서는 올빼미를, 잠깐만, 병력들이 오고 있어요. 자, 활을 바로 장전합니다. 안 되겠어요. 좀 근접 무기에서 오히려 좀 좋은 무기 껴야겠어. 제가 활이 좋아서 최대한 활을 쓰려고 했는데 사실 창 많은 게 없지요. 자, 왼쪽에 쏩니다. 자리가 너무 좋아요, 여기. 사실 피를 얼마 안 먹었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한두 마리 공격당하는 건 괜찮아요. 됐어요. 계속해서 놈들이 들어오고 있어요. 머리를 맞춰주고 자, 이걸 먹은 다음에 도대체 저 놈이 어디 있는지 모르겠어. 위에 있는 건가? 자, 눈에 보이지 않는 놈은 부엉이를 통해서 잡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근처에 있어요. 여기 있다고 뜨는데 아래, 아이 미친! 괜찮아요. 우리에겐 부엉이 치는 거 많으니까요. 자, 올빼미를 부르고 자, 어, 위험하다. 근데 저 어디 있는 거야? 자, 뒤에 왔어요. 이 녀석이 어디 있는지 모르겠네. 계속해서 레이더에 걸리는데 위에도 없고 저기 있는 건가? 자, 다시 한번 올빼미를 소환합시다. 자, 지금 왼쪽에 있는 이놈을 제거하게 되면 굉장히 편할 것 같은데 이놈이 도대체 어디 있는지 모르겠네. 자, 이쪽에 있는 이놈, 아, 저기 있나? 아, 저 물가에 있네요. 아니야. 아, 자고 있잖아. 저기서 자고 있는데 어떻게 나한테 시야가 들어왔던 거지? 이럴 수가. 자고 있는 놈한테 난 계속 걸렸던 거야, 그러면? 말도 안 돼. 정말 감이 좋은 놈들이었네. 자, 어딜! 자, 지금부터는 이렇게 된 거 어차피 저놈 자고 있기 때문에 냅두고 자, 계속해서 갑시다. 녀석들을 모두 다 죽여버리겠어요. 자, 이렇게 이쪽 길로 가게 되면 녀석들을 뒤쪽으로 만날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렇게 되면 여기서 이렇게 녀석들을 한 명씩 제가 직접 찾아가서 모두 다 죽여버릴 수 있지. 자, 치료하고 들어와. 계속해 치료합니다. 자, 치료할 수 있는 좀 좋은 걸로 바꿔야겠어. 아, 해독제구나 이게. 자, 이걸로 바꿉시다. 어디?
됐어요. 마지막 한 마리가 남기도 보겠습니다. 자, 이놈은 엉덩이 쪽을 때리겠어. 여자는 엉덩이를 맞지. 엉덩이 종아리를 함부로 때리면 안 돼. 왜냐면 여자는 종아리가 생명이기 때문에 그렇죠. 됐어요. 자, 자연이여 나를 봐라. 나를 발견해줘. 더 이상 이제 두려울 게 없어. 아, 저 있구나. 자, 저 자식은 제가 특별 서비스를 하겠습니다. 이 자식은 아, 공격이 안 돼. 자, 그렇다면 폭탄을 던졌죠. 자, 그럼 저기도 살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한 자식이세. 자, 화살로 마무리하겠습니다. 뭐야, 엄청난 놈이네. 됐어. 아니, 살았어. 됐어. 됐습니다. 어우, 징그러. 이게 뭐야? 크리스탈이야, 뭐야? 어휴, 미친! 자, 저는 불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건 굉장히 아플 것 같은데. 불을 끈 걸 보고 혹시라도 내가 불에 면역인 걸 눈치채는 건 아니겠지? 나이스 샷! 바탈이 아니야? 아닌가? 자, 크라티의 무덤에서 탈출합시다. 어휴, 무섭습니다. 자, 얼른 나가야겠어요. 자, 저 위쪽인데 일단은 이쪽으로 와서. 자, 뭐야, 그렇지. 자, 여기서는 어쩔 수 없는 결단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자, 여기서는 저의 소중한 친구를 부르겠습니다. 해당 짐승 소환할 수 없대. 그 무슨 소리야. 곰을 왜 못 소환해. 자, 이거 소환을 하고 저는 도망가겠습니다. 자, 살아서 보자. 야시가 계속 가야돼. 올라갑시다. 길이 이쪽인 것 같아. 아니, 불을 붙여야 돼. 아, 불 붙여. 불 붙여. 어서 불을 붙여. 자, 그다음 이걸 부숴버리면 길이 열리죠. 지금 계속해서 가야 돼요. 이쪽인 것 같습니다. 됐어요. 자, 여기도 적이 있네요. 어디? 자, 여자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세지 않아요. 직접 찾아가서 한 마리씩 제거를 하겠습니다. 남자라고 할지라도 두 대면 죽죠. 됐어요. 자, 저 사다리 타고 올라가야 될 것 같은데 가봅시다. 빠르게 움직여야 돼요. 자, 자, 일단 저희 검치 호랑이는 죽었습니다. 야식이의 복수는 다음에 하도록 합시다. 일단 나가야 돼. 저 살리고 죽었네요. 야식이를 위해서라도 여기 빨리 도망가야겠어. 아, 그렇지. 오소리를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소리는 그 어떤 동물도 오소리를 해칠 수 없죠. 사람도 동물이기 때문에 예외가 아니죠. 이거 어떻게 가? 잠깐만, 이게 좀 잡혀야 돼. 아, 여기구나. 오소리가 일단 공격하면 무조건 다 도망갑니다. 어, 길이 어렵습니다. 됐어요. 자, 이거 보세요. 오른쪽에 보면 오소리 체리. 어, 오소리가 죽고 있어요. 오소리가 죽고 있어. 안 되겠어. 오소리 빨리 집에 가게 해야겠어요.
됐어. 야식이는 죽었지만 오식인 오식이 된다. 오식이 좋다. 오식이는 살렸어요. 앞으로 오솔이 이름 오식입니다. 이렇게 의도치 않게 밥 식자를 하나 더 늘렸구만. 쿠바라타. 그라티스. 브라스코아. 그라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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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애써 저렇게 갖고 온 걸. 아니 미친. 바라타. 라티 두아야. 마치. 어우 저 드론 두아야. 아우라. 아니 미친. 제가 아무리 생존을 하려고 하지만 이 가면을 쓰라는 것 정말 역겹네. 수스두기스타르 도아야사플라 두바타리구아남 파르쇼아 샤오그스 마지스구아리스 다우스다 우라바오가 하바트리스 다히스나와이카 바카르 오수스두기스타르 타니에다하. 다음 미션은 바탈이라는 놈을 목숨을 뺏어야 되는 미션인 것 같습니다. 이질라족의 본토. 자, 문을 뚫고 들어가려면 매머드의 힘이 필요하다. 오직 텐세이만이 바탈이가 있는 곳까지 도달하도록 도와줄 수 있다. 난이도는 매우 어려움. 자 이제 모든 퀘스트가 다 끝난 것 같습니다. 이제 두 개밖에 안 남았어요. 이제 이거 두 개만 깨게 되면 엔딩인 것 같네. 담샤 바타리스 바슈아라 참샴 두카이담. 준비부터 마치고 공격하자는데? 잠깐만 열렸나? 아 열렸네. 이 두 개를 마저 하겠습니다. 자 로사니아 대화를 하도록 하죠. 자 바타리를 치러 가야 되기 때문에 이질라족? 이질라족의 그 포로를 잡았던 놈한테 정보를 좀 얻고 기술을 배운 다음에 갑시다. 상대에 만만치 않을 거예요. 하지만 저는 잡을 수 있죠. 과르파티 어차피 저 미션 자체를 그렇게 쉽게 깨는 BJ가 아니기 때문에 전 어려움에 익숙합니다. 웬자? 파시다. 웬자 사쿠인 무티 사쿠 시쿤 노 사쿠이다 담 웬자이담. 이 자식은 거의 태세전환이 우디르 급입니다. 잡혀올 땐 날 이런데 가두냐고 하더니 왜 도와준다고 난리죠. 설마 재료가 안 되는 그런 슬픈 얘긴 하지도 마. 희귀한 엘크 가죽과 남쪽 단풍나무가 필요하네요. 남쪽 단풍나무는 그렇다 치지만 희귀한 엘프 가죽이 하나 필요하다는 거는 조금 빡치는 부분이에요. 왜냐면 엘크는 상당한 녀석이거든요. 자 일단 엘크가 사는 근방을 조사해야겠어요. 아 여기 있네요. 여기 말고도 좀 쉬운데 사는 엘크가 있을텐데 저긴 어렵습니다. 여기도 있네요. 키 큰 엘크. 자 왼쪽엔 마모스가 있어? 오른 다른 데 찾아보겠습니다. 여기 여기가 좋습니다. 차라리 여기 낫겠어. 자 창고에 있는지도 한번 보기도 하죠. 하지만 없을 거예요. 왜냐면 제 인생은 그렇게 쉽지 않거든요.
자, 오소리가 돌았네요. 자, 우리 야식이를 살리도록 하겠습니다. 야식이 정말 애 많이 썼어요. 자, 여기서는 속도가 빠른 놈이 가장 중요하겠는데 속도로는 역시 야식이를 이길 자가 한 마리도 없지요. 어차피 검치 호랑이가 다 둘 다 똑같은 거니까 야식이보다 빠른 놈은 없어요. 잠깐 잠을 청하겠습니다. 나중에 알겠어요. 자, 동물을 잡으러 갈 때 새벽에 일어나는 이유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늑대를 피하기 위함임도 있지만, 가장 중요한 거는 동물들은 계속해서 움직인다는 거죠. 동물들은 움직이는 지역이 자는 곳은 아닙니다. 자신들의 활동 영역이 다 정해져 있어요. 만약에 밤에 내가 이 동물을 잡기 위해서 이 근처에 와서 밤에 온다면 낮에 보여도 동물이 그 근처에 사라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일부러 낮에 왔어요. 그럼 이 녀석이 없을 수가 없죠. 뭐야? 됐어요. 갑시다. 자, 이 근처에 희귀한 엘크가 있을 거예요. 악어가 있네. 어, 잠깐만. 저 녀석이 희귀한 놈이지 한번 확인을 해봐야겠는데, 색깔로 봤을 때는 별로 희귀한 놈은 아닌 것 같아요. 하지만 제가 엘크라는 존재를 잘 모르기 때문에 저놈이 희귀한 놈일 수도 있기 때문에 한번 잡아보겠습니다. 뿔로 봤을 때는 희귀해 보이긴 하네요. 희귀한 놈일 가능성도 좀 있어 보이네요. 자, 물어뜯었어요. 엉덩이 쪽을 물어뜯고, 그러나 오히려 물어뜯기고 있는 것 같기도 하네. 완벽하게 잡은 건가 아닌 건가 한번 확인을 해봐야겠어요. 놈을 잡았습니다. 대단합니다. 어! 완벽하게 잡았어요. 바로 여기서 희귀한 가죽을 얻게 됐어요. 저렇게 된다면 정말 우리 야식이를 아껴줘야겠어요. 야식이 또 한 건 했니? 사람까지 물어오고 굉장히 강한 놈이야. 자, 굳이 일로 갈 필요가 없어. 자, 이제 빠른 이동하고 다시 한번 템을 봅시다. 아까 보니까 이거 아니고, 자, 지금 필요한 템이 남쪽에 단풍나무 3개가 필요한데, 자, 이쪽으로 한번 지나가 봐야겠어요. 자, 남쪽이면 완전히 아래쪽이겠죠. 잠깐만, 여기로 내려가면 안 되는데. 이쪽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우리 야식이를 타고 가도록 하죠. 우하라. 점령지를 굳이 여기 털 필요가 없습니다. 어차피 템만 있으면 되기 때문에 여기는 이제 갈 필요가 없어서 굳이 갈 필요는 없어요. 자, 하지만 우리 왼자족을 위해서 이건 구출해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리 위급한 상황이어도 우리 동료를 지켜내야 돼. 저는 그 누구도 인정해주지 않는 족장이지만 그 누구보다도 저희 왼자족 사랑하니까요. 멀쩡하시나요? 어디 있어? 잠깐만, 불에 타고 있어. 당장 그래, 구해야 돼. 안 돼! 괜찮으십니까? 이런 멍청한 녀석. 그 정도는 움직였어야지. 여기 나가야겠어. 방금 이 부분은 유튜브 좀 편집을 해야겠어요. 제 왼자족을 사랑합니다. 전 절대 저렇게
왼자족 폐지하네. 불태워 죽이려 하지 않았어요. 적은 잠깐만, 내 것 때문에 불이 붙은 거네. 자, 계속 이어서 자 강을 건너고 이쪽에서 이제 나무를 채집합시다. 이건 아니야. 아 이런, 헤엄을 못 치는 동물이라니 형편없구나. 차라리 곰이 낫겠어. 잘 보십시오. 자 저희 곰 같은 경우에는, 우리 후식이 같은 경우에는 훨씬 더 몸집이 더 거대하고. 자 후식이 왜 안 와? 후식 어디 갔어? 소환 됐어. 자 후식이 같은 경우 이렇게 여기서 헤엄을 치고 오죠. 자 여기서 중요한 건 헤엄을 완벽하게 치고 있다는, 이렇게 후식이처럼 헤엄을 쳐야 되는데 제 동물 중에서는 헤엄을 치는 자식들이 많이 없어요. 일로 가봐. 가봐. 그러다 중요한 후식이를 타지 못한다는 거죠. 자 이렇게 있으면 악어가 과연 후식이를 어떻게 할지 궁금하네요. 악어는 과연, 어 잠깐만, 돌린다. 어 돌린다. 어 돌린다. 어 돌린다. 돌려. 뭐야? 그러보니 저는 악어한테 한 번도 공격을 당한 적이 없어요. 한번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한번 물어 뜯겨볼게요. 절대 따라하지 마세요. 굉장히 위험한 거니까. 야 이 나쁜 자식아, 난 악어새가 아니야. 너의 입을 벌려라. 나의 머리를 넣어라. 자 지금 이 기술은 악어의 공포에 꺾기, 일명 토네이도라는 기술이에요. 자 저 기술은 실제로 악어가 사냥을 할 때 허리케인 토네이도처럼 돈다고 해서 별명이 지어진 부분이죠. 자 악어는 물어뜯지 않아요. 돌리게 되면 관절이 끊어지게 되죠. 예를 들면 여기 사슴이 한 마리 있다 칩시다. 사슴이 악어에게 잡히면 일단 물 안으로 악어는 끌어당기고 그 다음에 다리를 잡아서 그 상태로 360도로 돌려요. 왜냐면 물 안에선 자유롭게 돌 수 있으니까요. 그렇게 돌게 되면 그 피부와 조직과 근육이 그리고 연골 부위가 완벽하게 끊어지게 됩니다. 악어는 씹어먹으려고 이빨이 있는 게 아니라 녀석을 물고 놓지 않고 그걸 돌리기 위해서 악어의 이빨은 존재하죠.